제1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해 잠실 일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던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미연결 구간 도로 개설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. 최초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지 8년 만에 막을 내린 겁니다. 천세현 기자입니다.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개설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. 주민 반대가 계속되면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겁니다.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편의계 수혜자인 그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. 워낙에 뭐 심하게 반대하시니까.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주민 설명회 이후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.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된 뒤 교통 개선 대책에서 제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사업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당초에 투입하기로 한 비용은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교통량 완화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. 하부도로 개설 사업이 중단되면서 서울시는 세 가지 대체 사업을 내놨습니다. 송파대로로 몰리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에서 동부간선 도로를 잇는 연결로를 개설하는 것과 나들목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잠실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연결로 개선, 또 교통흐름 방해가 지적됐던 잠실대교 남단 삼거리 접속지점 개선 등입니다.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롯데 측과도 이미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. 현재는 대체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 등이 추진 중에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.